11시 지나서? 알았으면 아직 안 잘 것 같은데? 일단, 저그 투적은 해. 일단 상대 투적을 조심해야 돼요, 투적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 저자프구나. 저자프. 자, 이럴 때는 저도 천천히 방어하면서 벙커 짓고 하는 게 좋거든요. 자, 투 매력스를 올려주고 빠르게 올릴 필요는 없어. 어차피 매력 빠르게 올려봤자 소용이 없어가지고 전 천천히 짓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벙커 짓고요. 마린 찍고 벙커, 그 다음에 서클까지 지어주면 딱 돼요. 새로 나온 맛동산? 맛동산은 뭐 워낙 달달해가지고 매니아들이 많이 먹지 않나? 아재들? 파치형도 아니 파치형이 근데 그렇게 아재는 아닌데? 파치형님이 생각보다 젊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30대 중후반 아닌가? 38? 9? 아닌가? 파치형 올해 40인가 이제? 자 일단은 파치형 세대면은 나랑 비슷한 세대 아니야? 내가 33이니까 나랑 많이 차이 나봐야 최대 7살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90년생인데 90년생 최대의 적이 80년 후반생들이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걔네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지요. 진짜 힘들었거든? 제가 개인적으로 80년대 후반생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제가 고등 때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잠깐만 잘 싸웠나? 상대 3칼라 아니니? 이거 못 이기지? 그래 떼야지 천천히 삼성까지 떼야 될 것 같은데? 스포딩 위에 챔버 하나? 나중에 오면 챔버? 지금은 괜찮? 지금은 괜찮? 야, 서플 왜 안 지었어? 잠깐만, 어? 야, 이건 좀 아니지. 일단 서플이 막혀버렸는데, 이거? 큰일 났네. 좋아해, 봐봐. 찍어주고 근데 나한테 코바 갔나? 이 저그가 이렇게 뇌없게 성큰 안 짓고 탈갈 리가 없는데 코바 갔나? 아, 받고 있구나. 잠깐만 코바킴 별론데? 달려! 달려! 안되겠네 대기.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막힙시다. 막히고 그냥 한 템포 더 모을게. 한 템포 더 그냥 그냥 모아줘. 자, 일찍하면서 사업하고 한 템포 막히고 시작합시다. 자, 일단은 근데 상대가 병력을 다 쓰네. 그렇다면 이거 하나 던져봐. 이거 던지고 상대가 병력을 이렇게 썼다라는 거는 방어가 잘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꾼을 먼저 던지고
던지면 그때 뚫어봅시다. 던져놓고. 됐다. 슬 너무 좋은데, 심지가. 자, 뚫어봐. 실패하더라도 빼고 줘, 한번. 아, 이거 너무 많은데. 2열 실패했네, 이거. 어쨌건 상대가 러지를 못 갔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틈 안 죽으면 돼. 자, 많이 터진 하면서 뒤에서. 제가 뭐 이걸 죽진 않습니다, 링에는. 자, 우리 팀이 사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한번. 정도면 뭐 시선을 끌어줬어, 우리가. 모아보죠, 다시. 제가 상대가 게이트에 짓는 타이밍이라든가 센스가 되게 좋네요. 투게이트 딱 안 지었으면 뚫려야 되는데. 제가 상대가 방어를 잘 해냈죠. 자, 한시 헬프. 헬프. 아니, 나 7 그냥 12 가자. 이거 뚫어야겠다, 이거. 7. 못 뚫으면 어차피 지겠다, 이거. 몸빵 해주면 제가 뚫어줄게요. 바로 10이고. 기분 하나 도망가봐. 쓸 수 있나? 자, 이제 믿어봅시다. 항상 잘한다, 생각보다. 자, 이거는 무리해서 12시 가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은 여기를 벙커를 막는 게 좋아요. 벙커로. 이런 거 지켜줍시다. 아, 막아내면서 소화 많이 찍어주고 엘리포인트 입구로 바꿔주고 입구로 엘리포인트. 일단은 소모 잘했죠, 생각보다는. 소모를 주면서 벙커, 투벙커까지 캐시포더. 자, 질러 죽으면 나도 빼야돼. 빼주고 엠베 돌려주고 엠베. 우리 저그 형 엘리, 아, 네, 3시야만, 3시로 왔구나. 이상하겠네. 자, 전 최대한 벙커로 지켜줍시다. 벙커로 지키고. 네, 상대가 이제 리버랑 다크가 올 거야. 리버는 배제합시다. 너무 불리해서 리버는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게임이 답도 없게 불리해. 그러면은 모든 걸 생각하면 안 돼. 어차피 불리한 게임은 좀 배제하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히드라대는 깨줄 필요가 있습니다. 좀 돌아가서. 상대 뺐네. 이러면 들어가자, 이렇게. 자, 상대가 마린이 경력이 다 빠진 걸 봤죠. 이러면은 마린 다 빼서 TV 정리할게요. 3시가 한 번만 버티면 그래도 2대2이기 때문에 희망은 아직 있습니다. 아직은. 열거 뜨기 전에 빨리 가봐. 열거 뜨면 답도 안 나와, 이거 이제. 숨어 버텨, 한 번만. 잘 버티고 있다, 그래도. 그만 못 가게 해주고요. 자, 열거 점사. 스탠 바로 끌어주고, 많이 펼쳐주고, 살짝. 잘 잡았죠, 그러면은. 3시간 버텼나요? 좋습니다. 잘 버텨주고요. 아, 이제 리버 데려볼까? 좀 이제 이길만 하거든? 리버 점사. 알겠어. 점사 한 번 더. 세척 막을 수 있을까? 좀 더? 안 들려나? 좀만 더 버텨봐, 좀만 더. 이거는 대충 냅두고 뺍시다, 이제. 자, 이제 좀 내려가 줘야 될 것 같아, 이제는. 좀 힘들어, 많이. 자, 내려가 줄게요, 밤에. 아, 힘들겠는데, 셋이 이제는. 400원 있어요? 400원? 아, 빈집 봐야겠다, 이거. 헬프가도 이미 늦어가지고, 아, 빡세겠는데? 아, 플로버가 없구나.
내려가 보자 그래도. 자, 최대한 연습 피해 줍시다. 피해 주면서 1대1 구조를 만들어 보자고 어떻게든 지어주고 이렇게 깨주고. 자, 무리하지 말고 소모. 자, 소모 하면서 이제 추가 마린은 빠르게 또 내려갑시다. 9시로 마린 메딕의 소모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게 됐거든. 나름 정도면은 먹히긴 하겠지만. 엄마나 바로 깨줄게. 가서 이제부터 시간을 주면 안됩니다.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어, 질러 줘 한마리. 그 와중에 빠릿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줘야 돼. 자, 그거 한번 해주고 하나씩 스킨 있기 때문에 다크 자체가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자, 이것도 9시로 어그로 끌어주고 추가 변력 한번 더 가. 6으로 가. 6으로 한번 더. 아, 우리 원다크 좋아. 잘하고 있다잉. 자, 최대한 상대 병력을 좀 끌고 다니자고, 최대한. 자, 탑포트 올려주고, 탑포트. 엔드까지. 자, 지금부터 게임을 기어다니면 못 이기고, 빠르게 달려서, 이 마무리 다 해줄게, 둘 다. 한 시간 틀어놓았구나. 이러면서, 그걸 잡아주고. 헬프 안 오네. 다크 드랍이구나. 드랍 되면 제가 얼추 해놨기 때문에 막을 수 있겠죠. 자, 상대가 헬프 오면은 한식 멀티 가서 깨주고. 자, 추가 변형은 9시까지 깨주고 한번. 가 있네 여기 앞마당에. 이제는 상대 포토만 나한테 못하게 하면 되거든. 포토만 마딘 피가 없어가지고 좀 쳐봐봐. 자, 또 포토 하려고 할 겁니다. 기존에 끌어주고 한번. 자, 소모 해줘. 소모 일단은 안되겠다. 아직은 좀 물량이 내가 딸리네. 좀만 더 모아. 좀만 더 한 템포만 더 모아서 가야겠다. 랍시비로 차 한번 한 타이밍 끌고 바로는 가기 힘들 것 같은데 느낌이. 자, 그리고 앞마당 이거 하이템플러 견제 올 거라서 탱크랑 그 터렛 좀 지어주는 게 좋아요. 일단은 터렛 지어주고 펌퍼도 하나 집어넣고 아래로. 자, 일단은 마비가 지금 드라를 이길 수가 없어서 아직은 이번에 갑시다. 이번에 이길 것 같은데.
안되겠다. 살짝 하나. 안돼 안돼 안돼. 하이템 브라우저 무서워 나도 지금. 어 비겁하게 핫템을 써? 어 이 자식이 씨. 아니 칼 든 놈 대 총 든 놈이었는데 비겁하게 번개를 쓰네. 토르 같은 놈이. 잠깐만 일단은 안 될 것 같은데 정면은. 저거 내가 먼저 연리시킬게. 이것이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자 우리 토스가 링한 델리당하니까 제가 먼저 현방을 치겠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토스랑 1대1인데 스톰이 있어가지고 만면을 무식하게 나가면 어차피 지거든요. 투팩 올려봐. 투팩 올려놓고 땡큐 유지로 가야 돼. 땡큐 유지로. 미안해 미안해 얘들아 넌 미끼였어. 자 7시 드랍십은 왜 갔죠? 멀티에는 포로보를 잡아주면 좋겠죠. 멀티에는 포로보. 아 이미 지어놨네 이 자식이. 포로보 잡아주시고 카트 입니다. 여기요 이거 준비하고 이제 아 안맞아. 아 잠깐만 스톰. 예. 우려했던 걸 상대가 한다 이제. 어? 이게 우려했던 이게 뭐냐면 이 스톰이 좀 우려했던 건데 아 이걸 하네 진짜로. 좀 하네 토스 그래도. 자 어쨌건 상대를 좀 흔들어 놨으니까 턱 올려놓고 견제를 해볼까. 자 어쨌건 이게 바이오닉 때 템플러 토스이기 때문에 바로 템플러 점타. 반응 더 빠르네 토스. 반응 생각보다 빨라 나는. 빼주게 살짝. 어쨌건 제가 주력은 마린메딕이 같긴 하지만 사실 탱크를 모으고 있단 말이지. 탱크를 그래도 지금 자원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버티면서 천천히 살짝 진출하고. 자 이걸 어그로 끌고. 자 아래로 템플러 저격. 센터 저격. 아무 피가 없네요. 센터 가서 또 스톰. 이러면 상대가 추가물 차려고 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추가물 차려고 하겠죠. 이때 한 번 더 뭘 해야 되냐. 어떻게 깨줘 가서. 달려 7시 달리고. 자 내 어그로였어 방금 저 병력은. 상대 어그로에 끌렸죠. 이러면서 센터 멀티 준비하고. 자 텐트 모아줘요. 돌려주고요. 네, 랠리 좀 바꿔줄까. 랠리 포인트 랠리 다 입구로 바꿔주자고. 옵적 한시 있는 거 확인했죠. 이거는 가서 잡아주고 펑커 들어가고. 자 이제는 스멀스멀 진출해서 상대를 좀 숨막히게 주겠습니다. 숨막히게 스멀스멀 진출해봐봐. 땡크 좋은 밑에 좀 좋은 자리가 있거든. 여기 아트 위치 여기. 자 명당 자리 들어가고 포커 들어가고 그러면 좀 뒤도 많이 빼주고. 자 디펜시브 땡크 준비하면 디펜시브 땡크. 스톱이 좀 잘 쓰긴 한다. 짜증나게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조합이 나쁘지 않거든요. 디펜시브 탱크에 마린 투팩 연세까지 찍어주고 천천히 진출하자고. 자, 상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긴 해 지금 조합이. 우대 조합이 어우야야 서로 까다롭네. 네. 자 어쨌건 상대도 좀 조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쉽게 갈 수는 없고요. 이렇게 벙커를 지어가면서 100만년 조이기로 가면 됩니다.
100만년 조이기 뚜껑 꺼내 마린 찍어주고 어플 눌러주고 탱크 찍어주고 벙커 지어주고 다시 벤슬 벤슬 한번 걸어주고 자 마린 싸워주고요. 자 탱크가 많기 때문에 싸울만 하죠. 이런 이거는 벙커 들어가고 자, 드라가 많이 잡았다 이러면은 자 이러면은 뭡니까 갑시다. 기회를 주면 안 돼, 상대한테. 자, 이거 멀티 확인하고, 두 개 먹었네, 7시도 먹었네, 7시는 안 먹었고. 자, 시간을 줄 필요가 없겠죠? 바로 갑니다. 자, 시간을 주지 않아요, 저는. 바로 가봐. 자, 상대가 어떻게든 시간 벌려고 하는 거거든? 시간 안 주죠? 빠르게 달려서 멀티를 깨봅시다, 다. 앞좀 띄워주면서 또 앞마다까지 견제하고 어 셔틀까지 견제 방어하겠다 마인드 진짜 판단이 좋은데 자 앞구 앞마다 견제 들어가고 그리고 앞마다도 펑크 하나 지어주고 상대가 한 끗 차이로 밀리는 거기 때문에 아쉬울 거야. 토스가 멀티가 4개인데 어? 이 한 끗 차이로 멀티가 다 깨지면은 억울하거든 상대도 이제 지금 시간을 주면은 제가 점점 게임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뭐 셔틀을 열심히 쓰고 있긴 한데 딱히 그렇지 않죠? 저거 들어가고 아니 멀티까지 다 깨줄게요. 7시는 없지 그래도 7시는 없지 싶은데 7시는 없고 일단은 추가 많이 돌려주고 센터로 자 상대가 시간을 한 30초만 더 벌었어도 멀티도 많고 해가지고 이기는 사이즈였는데 이러면 상대가 그 30초의 시간을 못 벌어서 이렇게 멀티가 다 까이게 됐죠. 자 마린 달려볼까? 템플러밖에 없지 않니? 자 마린 달려봐. 템플러 공짜입니다. 달려서 잡아주고 점프 하나씩. 자 단 마린 다섯 마리 때문에 멀티가 깨집니다 상대. 굉장히 억울하겠죠 이러면은. 점프 잡아주고 그리고 잡아주고요. 자 나오긴 했네. 네. 자, 커맨드 먹어줘, 커맨드. 커맨드 먹어주고, 서클까지 쥐어주고, 막혔네, 좀. 자, 어쨌건 상대가 어떻게든 나와서 멀티를 먹고 싶을 거야. 하지만, 이제 앞마당도 견제 가능하고요. 센터도 탱크 자리 잡았고. 자, 벨트도 좀 있었는데, 벨트 어디 갔지? 올라와봐. 벨트 올라와서. 근데 병력이 EMP 쏠까요? EMP 자 디펜시브 디펜시브 자 이거 마린도 가서 정리해버리고 상대가 정신이 없습니다. 자 막 끝내겠죠 이제는 점사 타면은 타고 죽어 그래 타는게 좋은가 본데 타고 죽어 이제 뭐 그러면은 자 상대가 숨쉴 틈을 못 찾았죠. 상대가 조금만 정신 차릴 틈을 줬으면은 어쨌건 4멀티 토스라 할만했을 건데 정신없이 멀티를 계속 깼기 때문에 상대가 자기 할 거를 못했지.